오! 오! 반짝반짝. 정말 황금조끼를 캐신 게 맞는 건가요? 목걸이가요? 어, 하나 찾아낸 거예요. 여기 많이 숨겨놓은 건가요, 그럼? 네, 많이 숨겨놨는데 이 많은 것 중에 저희가 이거 지금 찾은 거예요.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잘했어. 이 순간만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입니다. 격하게 좋아하시네. 한 번만에 어디가 있어, 찾아. 찾을 수 있대요. 웃어. 어디가 있어. 우리 선지 쫙까지 한 바퀴 치네요. 찾을다. 황금조개 찾아 길다란 손자. 드디어 발견. 꽝입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황희의 찬 목소리. 여기저기서 황금바지락을 켜신 모양입니다. 황금조개다. 그지? 우와, 찾았다. 황금조개다. 와, 찾았어. 아, 바람직이다. 훨 좋아요. 황금조개 짱이야. 믿거나 말거나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황금조개. 바로 그때 담당 PD 눈에 빛나는 물질 포착. 황금빛 물에 헹궈보는데요. 진짜 황금조개 발견. 세상에, 오늘 횡재 제대로 하셨다. 그만 찍고 가자. 촬영 접으신다고요? 너무 신난 담당 PD, 오늘 촬영은 끝. 그렇게 즐거운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갯벌을 바로질러 한참을 달려온 곳. 도착하자마자 다들 분주하신대요.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진지하십니다. 어떤 작업 중이신 건가요? 가족이 이제 그물을 쳐놓고 밀물 때 고기가 올라왔다 썰물 때 빠지면은 그물 이렇게 쳐가지고 지금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릇에 걸리는 거요. 아, 그 말로만 듣던 전통 업법 방식. 다두리 그물을 설치 중이셨네요. 그런데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어망. 그 길이가 무려 10km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데려올 반가운 바닷물이 들어오고 물에 채 빠지기도 전에 몰려있는 사람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빽빽하게 모여들 계십니다. 싱싱한 물고기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배 빠지길 3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잡힐지 안 잡힐지 사실 궁금해요. 정말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저희도 글쎄요. 몰라요. 확인해 들어가 볼까요? 설국열차만 있을 소냐. 긴 기다림 끝에 풍어의 꿈을 하는 갯벌 열차. 드디어 출발합니다. 아, 고기가 많이 잡혔나 봐요.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갈매기들이 다 고기 먹으러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고기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오! 냄새 맡고 등장한 갈매기 떼. 풍어임은 안 봐도 당연지사. 얼마나 잡혔을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스피드. 이곳에서 기억할 규칙은 단 하나.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인자라는 거. 어떠세요? 기다림의 성과가 있으신가요? 뭐예요? 아이고, 이거 제가 이거 이름을 잘 모르는데 눈이 이거 오른쪽으로 있는 것 같았으면 가자미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 지켜보니 어째 독특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매기 날자 뛰는 사람들? 갈매기가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걸 뺏는 거예요. 갈매기를 혼내키면 딱 놓는단 말입니다. 그걸 죽는 거예요. 간다, 간다! 최초 공개! 아~ 기상천의 고기잡이가 시작됩니다. 나는 갈매기의 뛰는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는 거. 우와, 희한하네. 저렇게 큰 걸 잡았어. 갈매기는 배 아프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모두가 즐거운 와중에 씁쓸해 보이네요. 여기 다른 횡재거리가 있다면서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여기 오늘 소금 공짜로 준다 해서 가고 있습니다. 소금은 공짜로 줘? 예. 가자. 공짜.